To him it may concern. 자, 이 뜻은요 관계자들에게 이거야. 그러니까 관련이 돼 있을 누군가에게 해서 관련되게 끊어줄게요. We are students. 우리는 학생입니다. From Saint Andrew College 학생인데 who 어떤 학생들 후부터 가로 열고요. College 꾸며주죠. Current 현재 take videos. 자, take 밑줄고요. Class 밑줄 보세요. Take a class니까 수업을 듣다란 표현이야. 여기에는 무슨 수업 무슨 수업해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미디어 스터디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 수업은요 require 필요로 해요. 요구합니다. 우리들로고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합니다. 숏 비디오 단편 영화를 찍으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짧은 영화를. 자, 그래서 require 동사 표시해 주고요. us의 목적어 표시. to come 그러니까 필름이 영화를 찍다 해서요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후가 앞에 있는 컬리지도 꾸며주지만 이 대시 클래스도 또 꾸며줘요. 이 문장이야. 이런 그 학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가 나왔어? 이 학생들 어떤 신분이 나왔죠, 그죠?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We would like to. Would like to는요 밑에다 적으세요. Want to입니다. Want to. 뭐뭐 하고 싶다야. 우리는 want to 하고 싶어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필름 영화 찍고 싶어요. At Sunbury Park에서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노벰버 14일이니까 몇월 며칠이냐 이게? 11월 뭐 11월 14일 2019년도에 찍고 싶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3시까지. 자, 여기다 적으세요. 구체적 장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장소와 시간이 나왔죠. 됐죠? 세 번째. After는요 뭐뭐 한 후에고요. After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한 후에 요거고요. Look는 밑줄 그어보세요. 찾다야. 찾은 후에. Several days. 며칠을 찾았어요. 며칠 동안 찾았습니다. To find good. 찾기 위해서. 좋은 location을. 자, location은요. 위치 정도로 볼게요. 위치.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찾았습니다. 우리는 찾은 후에 우리는 decide 결정했습니다. 찍는 것을 결심했어요. 됐죠? 찍기를 결심했습니다. 보통은요 decide to 필름도 상관없어요. 근데 on이라는 걸 썼으니까는 ing를 쓴 거예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somebody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somebody는요 it's not overly. 자, overly 하면요 전체적으로란 표현이에요.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populated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분비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populated 하면요 분비는 적으세요. 분비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클라우디드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클라우디드 분비지 않습니다. During time of the day 그날의 그날 동안에는 분비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찍을 것을 결심했어요. 됐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는 거고 오늘 쓰게 되면요 이렇게 ing 전치사기 때문에 ing 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팀은 will not cause 야기시키지 않을 겁니다. cause는 야기시키죠.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그 공공 서비스에게. 자, public service에다 밑에다 적으세요. 공공 서비스 또는 다른 파크의 방문객들에게 공공 서비스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바로 가죠. 위 우리는요 would therefore. therefore면 그러므로란 표현이죠. 그러므로 would like to. 자, would like to 아까 뭐라고 그랬어? want to. 하고 싶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하고 싶어요. request 요청하고 싶습니다. permission 허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permission이 허가예요. 허가를 요청하고 싶어요. 어떤 허가? 찍을 수 있는 허가를 하고 싶어요. 자, to film이 앞에 있는 permission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이렇게 표시해두고 at Sunbury Park. 자, Sunbury Park에서요 영화 찍는 거 영화 찍을 허가를 요청합니다. At the time above. 자, at the time above. 자, above는요 뭐뭐 위에.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시간에서요 어버브가요 앞에 있는 타임을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어버브의 위에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는 9시부터 몇 시까지? 3시까지. 11월 14일에 9시부터 위에 있는 그 시간에 Sunbury Park에서 영화 찍을 것을 허가를 요청하고 있어요. If you need, 네가 원한 필요하다면 to contact, 연락하기를 원한다면 our media study teacher에게 연락한다면 그 선생님 이름이 Damian Matthew라는 사람인데 For
further 자, 또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한다면 그는 can be reached 연락받을 수 있을 거예요. 도달될 수 있을 거예요. Damien as UK 자 영국이었네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인사말이니까 내비두고요. 자 어렵지 않죠?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에서의 첫 번째 문장 아니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왔어? 그 장소를 고른 이유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이유. 3번에다 적으세요. 이유. 4번에다가는요 뭐라고 적을까? 다짐 정도로 적을 거야. 다짐? 우리 문제 안 일으킬 거예요. 4번에서는 뭐예요? 허가해 주세요. 요청이죠. 그 다음 문장 therefore would write to request. 그 다음 문장 5번 문장에는요 뭐예요? 허가라고 적으세요. 허가 요청. 오케이.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6번이 끝났어. 선생님 이렇게 간단히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18번 문제는요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문제로 나게 되면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문제라고 판단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글의 목적은요 뭐 영화 찍을 거니까 촬영해 주세요. 촬영 허가를 해주세요 였어요. 됐죠? 18번 맨 위에 적으세요. 공원에서의 촬영 허가 요청. 공원에서의 촬영 허가 요청. 자, 19번 가보죠. 자, 19번은 분위기 신경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은 과거로 나와 있어요. 과거로 나왔을 때는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좀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가요. 지금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게 뭐였더라? 좀 약간 걱정되고 초조해지는 거였었거든요. 길을 잃은 건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가보자. 그 비는요. What's more? 그 이상이었습니다. More than에다 적으세요. 이상이야. 이상이었습니다. 이른 봄비 소나기 이른 봄에 소나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n the rest 10 minutes 지난 10분 동안에 it had only got wider 더 커졌습니다. 더 커지고 그리고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는 요란해지고 더 라우더 소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더 심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지난 10분 동안 그렇게 내려져서 봄비 이상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렇게 과거 시점으로 갔을 때는 시제에 주의해야 된다고. 여기 형광펜 밑줄 그어보세요. 어디 밑줄 그냐면요 had gotten 밑줄 그으세요. had gotten get 다음에는요 형용사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럼 뭐뭐 해지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더 시끄러워지고 더 심하게 내렸습니다인데 왜 had 플러스 pp에 밑줄 그었어? 지금 비가 빠르게 있는 거는 과거로 보지고 있지만 10분 동안 10분 전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지금 시점까지 났기 때문에 대과거로 쓴 거예요. 과거 완료 형태로 쓴 거라고. 알겠습니까? 밑에다 적으세요. 과거 완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The thunder. 그 전등은 get 다음에 또 형용사가 나온 거야. 이분은요 클로저라는 ER 비교급을 강조해주기 온 거죠. 비교급 강조니까요 밑에다 적으세요. 훨씬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고 비교급 앞에서 이렇게 오면서 뭐 much라든지 still이라든지 even far, a lot 이런 형용사가 앞에 있게 되면은 훨씬 아니, 이런 부사로 보는 거예요. 훨씬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 훨씬 그 천둥 소리는 점점점 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하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디와 그리고 로렌은 were out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with 뭐를 가지고 no rain gear. rain gear가 우비란 표현이야. no 우비니까 우비를 가지고 안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no shelter 그러니까 뭐야? 피난처가 있어 없어? 피난처도 없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러니까는 우비도 없이 피할 곳도 없이 이렇게 가야겠다. 우비도 없이 피할 곳도 없이 잠깐만 no shelter를요. 요거를 그 기어 뒤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어 뒤로. 그러니까 우비도 없이 피난처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standing 이 부분은요. 그 분사구문 정도로 보는 건데 요 앞에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생략이 됐어요. they were라고 적으세요. and하고 standing 사이에 they were 적어 봐봐. they were 그리고 그들은 were standing 서 있었습니다. 끊어주세요.
In the midst, 한 중간에. Too many tall, 많은 키 큰 나무들의 그 한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피난처도 없고 우비도 없이. 또는 lightning rod. 자, lightning rod는 뭐야? 피레 침든. 됐어? 그러니까는 키 큰 나무들 사이에 있었는데, 즉 그것은 뭐였었어? lightning rod, 피레 침과 같았었어.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지. 뭐 왜 천서하고 있어 왜? 라이트닝 로드가 피난처예요. 세디는요, look up, 올려다 봤습니다.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그리고 뭐 했습니다? try to,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콤마 ing는 그리고 뭐뭐 했다. 또는 뭐뭐 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그리고로 그냥 해석해버려요. 니네들은 뭐 while로 해석해도 되고, and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세디는 올려다 봤고,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때 C는요, 알다라고 생각하자.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 블랙 크라우드, 먹구름이 was moving,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올려다 봤어요. 하지만 it was no longer, 이것은 no longer냐, 더 이상 뭐뭐 않다는 표현이죠. 뭐뭐 않다. Just one cloud. 이것은 단지 하나의 구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한 점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먹구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It appeared. 이것은 자 appeared는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뭐뭐처럼 보이다. 나타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승환아 뭐를 해석한다고? 뭐뭐처럼 보이다. As if는 as do는요 밑에다 적으세요. As if예요 얘는요. As if. 이것은 뭐뭐처럼 보였다? 마치 as if요. 마치 그 전체 하늘이 had turned dark. 어떻게 변했어? 어둡게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됐죠? 자, 이때의 turned dark는요, 색깔이 변할 때는 우리 이제 색깔의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turn을 쓰는 게 되는데, get grow, turn, polon, go, come에서 그거야. 뒤에 무조건 형용사가 나와요. 그럼 니 해석해 봐봐. 어두워 보인, 어두운 된 거야? 어둡게 된 거야? 어둡게라고 네가 해석했으니까 darkly라고 해서 ly를 붙여버리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 하지만 턴은요 2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올 때 형용사로만 와야 돼. 그래서 dark만 맞는 거예요. ly가 오면 틀려요. 다시 해석할게. 이것은 마치 그 전체 하늘이 어둡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제의 변화가 생겼죠. 보인 게 먼저야 이미 어둡게 된 거야. 태각으로 썼잖아요. 이런 시제의 변화에 주의하라고요. 그들의 이노센트, 순수한, 자 이노센트는 순수한 스프링 샤워, 그 봄비는, 아 봄 소나기는 had turned into, 바뀌어버렸어요. into, turn into 뭐로 바뀌었어요? raging, 경로와는 화난, 성난, thunderstor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순수한 봄 소나기라기보다는 좀 온순한,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온순한 봄 소나기가 사나운 thunderstorm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대화문이 나오네요. Maybe 아마도 we should go back,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 방향으로. 어떤 방향? we부터 가려열고 came from까지 가라닫고 우리가 왔던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세디가 말했습니다. 어떡한 채로? 패닉한 채로. 밑에다 적으세요. 공황한 채로. 뭐라고 해야 돼? 공황한 채로가 뭐 해야 돼? 겁에 질려서. 이 정도로 볼까? 겁에 질려서. 패닉은 이제 겁에 질려서.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니까 이디 왔죠. 이디 동을. 이건 수동입니다. 겁에 질린 채로, 공황이 된 채로, 당황한 채로 그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Do you know? 끊어주세요. 너 알아? 이때 위치는요 위치 웨인데요 what으로 쓰면 틀립니다. 선택 의문사예요. 어떤 길로 우리가 왔는지 알아? 그럼 봐봐. 무슨이야 어떠냐. 어떤 길로 선택 의문사니까 what이 안 돼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위치만 와야 돼요. 어떤 길로 우리가 왔는지 Do you know? 너 알고 있어? 라고 로렌이 얘기했어요. 그녀의 눈은, 자 그녀의 눈이 여기 봐봐.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원래 콤마 ing였던 거야. 허 아이는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눈이 뭐한 채로? around니까 한 곳에 꽂힌 거야 여기저기 꽂히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지.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돼? 다트 around를 여기저기 던지면서, 이 정도로 보자. 여기저기 던지면서 뭐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여기저기 던지면서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 길로 왔지?
세드의 심장이 펠 떨어졌어요. 그럼 그 봐. 펠은 떨어졌다라는 얘기니까 심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되게 비슷하죠? 세디는 깨달았습니다. 뭐를 가지고? 짜증을 가지고. 초조함을 가지고. 이거 답이 나와버렸네. That 어떤 초조함이냐면 그녀는 didn't even know where she should take her rest 10 steps from 까지 가르쳤죠. 아 미안하다. 짜증을 꾸며주는 게 아니네. 그녀는 초조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초조함을 가지고 깨달았어요. 데디아를 이렇게 가야겠지. 데디아를. 그래서요 데프터 목조가 되는 거야. 그녀는 심지어 알지도 못해. 어디를 그들이 taken rest 10 step from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10 step from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지난 열 걸음을 어디에서 존자 알지 못했음을 불안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됐죠? 모든 앵글 방향이 모든 방향이니까 사방이 루크 보였어요. 이그잭트리 정확하게 똑같이 보였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트윈 쌍둥이에요. Two one beside one, beside it. 이건 옆에 있는 쌍둥이에요. Every fallen rim, 모든 떨어진 그 rim 하면요. 원래는요,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사지야. rim 하면요, 이게 사지야. 그러면 얘네 rim은 여기서 뭐로 봐야 될까? 나무를 봐야겠지. 나무의 가지로 봐야겠지. 그렇지. 모든 그 떨어진 가지들이, 늘어진 가지들을 이렇게 하자. 가지들이 비슷해 보였어요. 됐어요? 10 others. 누가? 10개의 가지들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됐습니까? 어? 야, 왜 여기서는 주어동사 안 물어보니, 동우가? 왜 안 물어봐? 니네들이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자, 다시 갈게. Every angle look exactly the same. Every tree looked 적으세요. Looked. 모든 나무들이 보였는데, looked 어떻게 보였어요? 쌍둥이로 보였습니다. 됐어요? Every fallen rim 다음에 또 뭐가 된 거야? Look to 적으세요. Look to가 생략이 된 거야. 됐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Look to be가 정도 생략이 돼 있는데 그냥 Look to 정도만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됐어? 적자. 또 이거 선생님이 이거 안 적어주면은 또 틀린 줄 알아. Look to into. Look to be. 이게 생략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ook to in. 그 Look to be가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look to to be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할 때 look to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후나 분위기가 지금 어때? 밝아? 장난 아니야? 지금 너 밝다 그랬어? 초조하고 아니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그래 어두워. 비 내리고 있으니까 어둡고 우울한데 지금 여기서 니네들이 이거 잘 생각하는 거 뭐냐 지금 이 문제가 뭐였었냐 세디하고 로렌의 심경이야. 당황스럽고 초조하고 길 잃어먹을 거가 겁나겠지. 그걸 찾았으면 됐는데 만약에 이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 하면은 뭘까? 좀 약간 당황스럽게 하거나 우울하거나 패닉 상태거나 이런 걸 찾아야겠지.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누구의 신경을 찾아야 돼? 오케이. 자 이거는요 문법 문제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 문법 얘기해줬죠? 체크하면서 갈게요. 1번 문장부터 보자. 1번 문장부터 보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헤드 같은 애 밑줄 그렸죠? 그죠? 헤드 같은 2번 문장에서는요 2분의 동그라미 있어요. 2분 심지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훨씬이라고 해석할 거야. 훨씬. 3번 문장은 엔드부터 보는데 스탠딩이 밑줄 그으세요. 그들이 서 있었다지. 그치? 누가 세운 거야? 지들이 서 있었던 거야. 능동이니까 ing죠. 여기 앞에 누가 생략했다? they were가 생략이 된 구문이라는 거.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니네들도 영어를 볼 때 ing, pp 앞에는 주어동사가 생략될 가능성이 크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영어가 되게 쉬워져요. 문장을 따질 때. 자, 4번 문장에서요. 어디 밑줄 것 같아? 어디 밑줄 것 같아? 일단 봐봐. if에 동그라미 치세요. 4번 문장에서 if. 여기 됐으면 돼, 안 돼? 뭐뭐인 것을 알기 위해야 뭐뭐인지 아닌지야.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니까 무조건 if나 whether가 들어갔지. 대시 들어가면 의미적은 또 틀리죠. 자 5번 문장에서는요 어디 밑줄 것 같아? head. 그렇지. head turned야. 왜냐하면 as if는 지금 가정법으로 봐야 돼. 뭐로 봐야 된다고? as if 가정법으로 봐야 돼. 그럼 보이는 건 뭔데 그 이전 그 보이는 게 시점에서 과거였으니까 가정법을 나타낸 과거 이전으로 써야겠지. 가정법이 된 과거 이전 따라와 과거
과거 이전.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이전.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 알겠습니까? 그래서 헤드 플러스 PP가 온 거고요. 7번 문장에서는 어디 밑줄 것 같아? 그치, 패닉트죠. 패닉트지. 공항 한 시킨 거야, 공항 된 거야. 겁을 먹게 한 거야, 겁을 먹게 된 거야. 8번 문장에서는 어디 밑줄 것 같아? Nothing. 위치, 그렇지. 위치도 돼. 왔으면 된다, 안 된다. 의미적으로 안 된다. 다팅은? 다팅 앞에는 허 아이즈는 뭐야? 됐지? 자, 잠깐만. 요 정도 한번 봐보자. 이거 선생님 무슨 구문이라 그랬어? 분사 구문이라 그랬지? 그치? 주어가 지금 분사인데 주어가 지금 의미상 주어 있어 없어? 있지? 해석해봤을 때 end보다는 while이 날 것 같거든요. 밑에다 적으세요. 책에는 안 나와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her eyes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eyes 전체적으로 과거야 현재야? dotted around 이거야. while her eyes dotted around 됐습니까? 그럼 봐봐. while을 지워보세요. 살짝 좀 지워봐. while 지워봐봐.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지우는 게 주어가 로렌하고 일치 안 일치해. 그녀의 눈하고 로렌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내비둬. 그 다음에 동사에다 뭐 붙인다? ing. 오케이? 자, 위에 거 갈게요. 아, 선생님. 그러면 패니크드는요? 앞에 이거 뭐뭐 한 채로니까 while 이것도 적어볼까? while 이번에는 없잖아. 그지? 없으니까 she 적어. 똑같은 거니까 she야. she 없어졌은 거야. she was panicked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while 지워봐봐. she 지워봐봐. 동사에 ing 붙은데 being이 있어서 수동태를 만들어주나 being이 생략돼도 과거분사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was picked 들어가야 돼. 이거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서술형 나오면 이런 것이 좀 나오는 편이니까요. 9번 문장에서요. 왜, 아, where도 아니네. 9번 문장을 좀 내버려 두죠. 더 보죠 뭐. 10번 문장도 뭐 크게 없는데 이제 생략 구문이라 그래갖고 나중에 되게 이제 어법에서 마지막에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됐어요? 자, 19번에다가 위에다 적을게요. 숲속에서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를 만난 세디와 로렌. 어법 문제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법 서술형. 어법 서술형 이 정도 보고요. 자, 20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갈게요. 20번 문제는요, 어떻게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제 문제 보이는 거는 좀 그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할게. 요즘에 그래 이거 조금 문제긴 해. 이거 일렉트릭 스쿠터들은, 자, 전동 스쿠터들은 have become이에요. 되었습니다. 빠르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스테이플이 되었습니다. 자, 스테이플은요, 스테이플 하면은 이거 우리 찍는 거 스테이플 있지? 근데 뭐 호치키스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적으세요.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들의 빠른 상승은, 그래서 그 래피드는요 빠른이에요. 그들의 빠른 상승은 투 인기, 어디에 뭐에 대한 상승? 인기로의 상승은, 그래서 투는요 뭐뭐 로에라고 적으세요. 인기로의 그 상승은 is, thanks to는요 뭐뭐 덕분입니다죠. 됐죠? 밑에다 적으세요. 뭐뭐 덕분이니까 because of 정도로 쓸 수 있어요. because of 뭐뭐 때문이다? 그 편리함 때문입니다. they부터 가로 열고요, bring에서 가로 닫고, 그들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it isn't, 이것은 아니에요. with a problem,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점 발견됐으니까 해결책 나오거나 어떤 요구사항이 나오겠죠? 스쿠터 캠퍼니 회사들은요 프로바이드 제공합니다. 안전 규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들은 are not always, 항상 따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에서? 그 라이더들에 의해서 따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튜던트 학생들은요 can be 될 수 있습니다. reckless. 자, reckless가 무슨 뜻이니? 무모한. 그렇지. 무모한. 무모해질 수 있어요.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타는 동안에. 그리고 몇몇은 심지어 having, 여기 또 봐봐. 주동사 지금 보이지 않고 ing 바로 나왔지? 그럼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됐어? 그러면 some은 뭐가 되는 거라 그랬어? 의미상 주어 된다 그랬지. 됐습니까? 굳이 이거 뭐라고 쓰냐면은 밑에다 적으세요. 이번엔 end로 볼까? end 또는 while인데요. end, some, even, 현재니까요. have.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몇몇은 심지어 have 가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명의 사람들을 가집니다. 온 스쿠터에다가 몇 명을 태운다는 얘기야. 심지어 두 명은 태웁니다. at a time, 한 번에. 그러니까 스쿠터 오토바이 탈 때요. 요즘에는 이제 배달 오토바이도 많아서 좀 이제 폭주족들이 그나마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줄어들긴 했는데, 얘네들, 우리, 가자. 뒤에 타면 된다, 안 된다? 가자. 유니버시티, 대학교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규정들. 레귤레이션이 규칙 규정이에요. Such as,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walk on its own. 그러니까는, 뭐야? 오직 보행자 존. 차는 만다니는 거. To restrict. 뭐 하기 위해서? To restrict가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 제한하다지, restrict가. 제한하기 위해서. 엄격한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제한하다예요. motorized mode. 그러니까는 전동화된 이렇게 적으세요. 전동화된 ed에 밑줄 긋고요. 된 전동화된 그 모드. 모드는요 수단. 전동화된 그 수단들을 transportation을 운송. 그러니까 전동화된 운송 수단을 제한하기 위해서 work only zone. 그러니까는 보행자 전용 구역들과 같은 규칙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need 또 필요를 합니다. to도 하는 것을 필요로 해요. 좀 더 많은 것들을 하기를 필요로 해요. to 타겟하기 위해서. 자, 타겟이 무슨 뜻이니? 뭐뭐를 목적으로 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모터라이즈드 스쿼트를 목적으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됐어? 그러니까 타겟은 뭐뭐를 목적으로라기보다는요, 뭐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정도로 보자. 대상하기 하는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요, 이건 투부정사라기보다는요, 앞에 있는 뭐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타겟으로 하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to ensure 하기 위해서. 자, 보장하기 위해서. ensure 보장하다죠. 안전한 학생,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who use electric scooter?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또 뭐도? those around them. 그들 주위에 있는 도우주는 사람들이 되겠죠?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렉트릭 스쿠터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은 오피셜스 하면요 공무원들이라고 보면 돼요. 공무원들은 should rigint 들여다봐야 됩니다. 강화된 스트릭터 레귤레이션, 강화된 더 엄격한 뭐를? 교통 저기 뭐지? 레귤레이션 규칙들을요. 됐습니까? 더 엄격한 규칙들을 강화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세체즈 예를 들면 교통 가드들을 가진다든지 플레이그 다운. 교통 가드들이 뭐 하는 거야? 플레이그 다운. 정리 그 뭐 하는 거? 그치. 금지 그 길을 내려서 멈추는 거지. 플레이그 다운이니까. 그치? 길을 내려서 멈추는 거. 학생들을 엔드 그리고 주는 거야. 그들에게 뭘 줬어요? 경고를 줘요. when they are violated. violated는 무슨 뜻이니? 위반하다. 그렇지. 규정들을 위반할 때 그들에게 경고해주는 학생들을 깃발을 내려서 이거 해주는 가드들을 가지는 것 같은 이러한 더 엄격한 규정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떤 문제로 나올 것 같아? 내가 일부러 그냥 지나갔거든요. 네모 안 치고. 보통 선생님이 however 네모 차 안 쳐. 치지. 근데 이번에 안 쳤지. 그 문장 형광펜 밑줄 보세요. 끼워넣기 문장. 끼워넣기 문제. 이 위쪽으로는 뭐야? 이 위쪽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근데 they need to do more니까는 그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필요해. 더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필요해.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바로 뭐란 얘기야? 뭐 가드, 시큐리티 가드를 가지는 거지. 아니 트래픽 가드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 됐어요? 알겠어요? 자,
6번 끼워넣기 문제를 보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끼워넣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2번, 3번 묶어주세요. 4번, 5번 묶어주고 6번, 7번 묶어주고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 됐지? 그래서 이거는 순서 위주로 보면 좋아요. 뭐 위주로 보라고요? 순서 위주. 모르는 단어들은요 또 따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20번 위에다 적으세요. 스쿠터의 전동 스쿠터의 인기 급상승. 화살표. 엄격한 규정 필요. 이제 대학교 내에서, 밖에서 말고. 자, 21번째. 자, 21번째는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더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조금 문제가 되긴 해. 이거 조금 문제가 되긴 해. 자, 갈게요. 인간들은 아 옴니버러스. 자, 옴니버러스 하게 되면은 잡식이 한 편이야. 잡식성입니다. 끊어주세요. 코마 동그라미, 아이의 밑줄, 그리고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의미하는 거야. 그들은, 그 인간들은 can consume,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and, 그리고 digest,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야. A wide selection of. 자, a wide selection이면요, 폭넓은 선택이라고 적으세요. 넓은 선택들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of plant, 식물과 그리고 동물들의 넓은 선택들을 소화시키거나 소비할 수 있어요. 이때 consume은요, 소비하다는 뜻보다는요, eat, 먹다라고 해석해줘도 좋을 것 같네요. found부터 가를 열고요, 서러운디까지 가로닫자. 그들 주위에서 발견되어지는 동물들과 식물들의 다양한 선택들을 소화시키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식성에 뭐가 나온 거야? 정의 정도로 보면 되겠죠? 1번 밑에다 적으세요. 잡식성의 정의라고 적으세요. 2번 문장은요, 2번 앞에다 적으세요. 잡식의 이점이라고 적으세요. 잡식의 이점. 이제 잡식의 이점이 나옵니다. 이미 한글 쓴 거 그냥 한번 적고 가자. 갈게요. 그 주된, 자, 프라이머리 하면요 주된이죠. 주된 이점은, to this, 이것에 대한 그 주된 이점은, 그러니까는 주위에서 발견되는 식물들과 동물을 먹는 그 잡식성의 이점은 is that, 바로 데디아입니다. 그들은 can adapt to,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환경들에. 됐습니까? 어스리는 무슨 뜻이니? 지구에. 지구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 모든 환경에 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내가 이거 웬만하면 잘 안 가르쳐줬는데, 저번에 니네야, 2학년 니네들인데, 이거 학교 선생님이 어댑트를 쓸래, 어댑트 쓸래, 이거 나왔었지. 이게 중간고사인가 있었잖아. 이게 어댑트 하면 적응하다, 어댑트 하면 입양하다라 그랬어. 또는 채택하다, 사용하다였고. 이거 내가 옛날에 선생님 공부할 때나 나왔던 거라서 유행 지났으니까 이게 나오겠나 싶어서 그냥 대충 가르쳐주고서는 안 적어줬던 건 아닌데, 강조했던 건 아닌데 그게 나왔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단어의 형태가 비슷한 애들 좀 나오는 것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 이것에 또 불리한 점 3번 위에다 적으세요. 이점은 나왔지만 또 뭐가 나왔어? 불리한 점이야. 이번엔 뭐라고? 잡식성의 단점이라고 적으세요. 잡식성의 단점이야 이번에는. 뭐 단점 정도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의 단점은 is deadly합니다. No single food. 어느 하나의 그 음식은 no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provide로 가세요. no는요.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의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영양분은. 어떤 영양분? 생존에 필요로 되어지는 영양분은, 필요한 영양분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뭐 해야 돼? 하나만 먹어야 돼? 하나의 음식은 뭐 한다는 얘기야?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계속할게요. 인간들은 must be flexible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봤을 때요, 요거요, 형광펜 밑줄고 갈게요. flexible. 요즘에 플렉스가 좀 멋진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 플렉스. 그지? 뭐야? 그 무슨 뜻이야? 플렉스가? 아, 사치부리고? 럭셔리가 아니라 플렉스야? 선생님, 플렉스. 플렉스, 선생님, 플렉스. 뭐야, 뭐. 연소형 인스타 현할 중이라고 떴어. 여기 떴잖아. 변경을 보고 나한테 일로 써. 아니에요. 아까요, 아까. 아까 몇 시? 수업 시작하기
10시 13분? 48분이 왔는데? 아니야? 알았어. 플렉스블. 오케이, 갈게요. 인간은 mostly flexible. 유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플렉스블이 구부릴 수 있는 유연한 이런 표현이야. 원래 플렉스는요, 구부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유연해야 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여기서 끊어주세요. enough에서 끊어줘. 충분히 유연해야만 해. 뭐 할 정도로? to it 위에다 적으세요. 뭐뭐 할 정도로. 그래서 enough to 구문인데, 보통 enough to를 우리 한 번에 보지만, 사실 enough to는요, 한 번에 볼 게 아니라 enough에서 끊어줘. to it을요, 뭐뭐 할 정도로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유연해야 되는데, 뭐 할 정도로다가 먹을 정도로, 다양한 아이템들을 먹을 정도로 유연해야 됩니다. sufficient, 충분한. for physical growth,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먹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해야 되고, and, 그리고 maintenance 하기는 유지죠. 그냥 유지. 유지할 정도, 유지. 유지를 위해서,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하지만 cautious, 조심스러운, 신중한. cautious enough, 충분히 조심은 해야 돼. 끊어주세요. 충분히 조심은 해야 돼. 뭐 하지 않을 정도로? ingest, 아까 digest가 뭐였었어? 소화시키다죠. 그럼 ingest는 무슨 뜻이야? 섭취하다라는 표현이야. 무작위적으로 섭취하지 않을 정도로는 충분히 뭐 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enough에서 끊어주냐면, 보통 우리 중학교 때 니네들 enough to 보면은 너무 충분히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라고 배우잖아. 예를 들어서 he is old enough 하면요,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to go there, 거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갈 정도로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게 나. 그럼 봐봐, 지금도 여기 마찬가지야. cautious enough가요, 충분히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먹지 않는다, 이거보다는 먹지 않을 정도로다가 충분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이게 낫다고요. 알겠습니까? That, 그 음식을요. That, 어떤 음식? 아, 신체적으로 해롭거나 가능하나 페이탈, 치명적인. 이때는 아, 가능하네, 미안하다. possibly죠? 아마도. possibly가 아마도요. 아마도 페이탈, 치명적이거나 아마도 해로울, 신체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유연도 해야 되지만 음식이 또 뭐도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무거나 또 처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It is dilemma.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자, 딜레마에도 형 앞에 밑줄 그으세요. 딜레마는요, 어려워하지 마. 한국말로 하면 딜레마가 딜레마인 거야. 이것도 하기도 그렇고 저것도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상황 있잖아. 그치? 이게 딜레마야. 그냥 딜레마를 딜레마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것들. 자, 이 딜레마는 콤마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딜레마냐면요, need to experiment combined with need for conversation. 그러니까 conversation이래. convertism. 컨저버테이즘. 자, 컨저브까지만 비추고 봐. 지키다죠. 티즘이 붙었죠. 그럼 사상이야. 그래서 보수주의야. 뭐라고요? 보수주의야 되는 거야. 이러한 보수를 위한 그 필요성과 결합된 그 실험할 필요성, 그 딜레마야. is known 뭐라고 알려졌습니다? omnivore's paradox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omnivore가 뭐였었어 아까? 잡식성의 역설이라고 됐습니다. 이때 파라독스는요, 역설이라는 표현이야. It result in, 이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초래합니다. 두 가지의 contradictory. 자, contradictory 하게 되면요, 모순이, 두 가지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순적인 심리적인 충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충동. 리가드는 간주하다인데 꼭 외워둬. 리가드에 이렇게 ing가 붙으면요, 간주하다가 아니야, 관련하니야. 관련된 그 식생활과 관련된 그 심리적인, 아, 신체적인, 아, 심리적인, 모순적인 그 심리적인 충동들을 초래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은 the attraction, 끌리는 거야. 뭐에 대한 끌린가? 두 가지 중에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끌림이기도 해. 이게 첫 번째고요. the second, 두 번째는 선호야. 친숙한 음식에 대한 선호입니다. 이게 역설이야. 여기 새로운 음식이 있고 친숙한 음식이 있어. 그러면 일단 새로운 음식에 끌려 안 끌려? 끌리지. 하지만 니네들이 먹는 건 뭐라는 얘기야?
친숙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지. 이게 두 가지 역설이라는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요, 식다가 갑자기 5번, 6번에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당황하지 말고. 자, 선생님이 일단 여기부터 보자. 선생님 형광펜에 밑줄 그어준 게 누구누구야? 플렉스블. 자,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빈칸 추론제죠. 인간은 뭐 해야 돼? 유연해야 돼. 융통성이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여기에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저 하게 되면요, 딜레마랑 컨트라딕토리에도 형광펜 밑줄 그어줄게요. 딜레마나 컨트라딕토리 6번 문장에. 이거 왜 밑줄 그었냐면 여기도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인 필요성과 결합된 그 필요성도 있지만, 이거 이제 뭐야, 새로운 곳을 늘 먹던 걸 뭐 하나만 먹으면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뭐가 된 거야? 딜레마지. 먹긴 좀 그렇고. 두 번째,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역설이야. 새로운 곳에 끌리고 우리는 친숙한 곳을 먹게 되고. 알겠습니까? 알겠어? 선생님도 이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어디 식당에 가, 맛있는 거 좀 먹자. 이렇게 가면은, 저기 새로운 식당 생겼네? 갈까 하다가, 그 옆에 선생님이 맨날 먹던 맛있는 김치찌개집 있으면 또 거길 들어가.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아, 다음에 저기 꼭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지? 그런 적 많지? 여자애들도 그래? 맨날 떡볶이만 먹는 줄 알았더니. 자, 위에다 적을게요. 인간은 잡식성. 화살표. 융통성 있게 콤마 새로운 음식에 조심.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많은 다양한 것들을 먹어야도 되지만 또 새로운 음식엔 또 뭐 해야 돼?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 이러한 역설, 이거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2번, 3번 묶어주고 4번, 5번 묶어주고 6번, 7번 묶어줘. 순서 맞추기 문제로 넣으면 딱 좋습니다. 이거는요. 그 선생님이 아까 1, 2번까지에 대해서 장점, 단점이 나왔고, 2, 3번에 장점, 단점 나왔고,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그 융통성과 딜레마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그 융통성과 그 딜레마가 상충되고 있으니까는 6번, 7번에서 뭐가 됐다? 모순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문제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애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 못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하,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올려나. 오케이, 그 정도로만 볼게요.